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해석을 위해 열심히 뛰는 한국사 전문 강사님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달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당연한 말씀이지만 꼭 투표하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관심 있는 대통령 선거 투표율도 낮고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선거는 60%또안될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이 소중한 투표권을 포기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꼭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왜 투표를 안 하냐고. 그럼 이런 대답들을 하세요.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정녀는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는 뽑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정말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이거든요. 왜냐면,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의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우리의 삶, 행복하고 정치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나와 내 가족, 내 친척들, 이웃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특히 내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물론 행복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지죠. 내 뜻대로 하면서 내 꿈도 이뤄가면서. 근데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셔야 돼요. 왜냐면 이 정치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뀝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문화, 교육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바뀌게 되면 우리 지역구의 삶 자체가 여러분 바뀌어지거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정치인들은 나쁜 정치인들이 계속 등장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나쁜 정책들을 펴가겠죠. 그러면서 우리 서민들의 삶은 챙겨주지 않고 우리의 행복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해야 걔네들이 계속 조금은 겁을 먹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또 하나,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 가요. 우리 정치인들은 정말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어쨌든 혐오감을 안겨줬었죠. 금패지 하나 달았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주민들을 섬기기는커녕 선거할 때만 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깨에 힘 주고 온갖 갑질 다 하고 그리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밥그릇 지키면 바쁘고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아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차라리 안 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선택이나. 왜냐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똥 묻은 개와 개 묻은 개가 있어요. 그래도 개 묻은 개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사야 될 물건이 있을 때두 개의 물건이 있어요. 둘다 마음에 안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는 꼭 사가야 된다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국회도 한명 뽑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둘다 마음에 안 들지만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물, 정책, 공약,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면서 누가 더 좋은 정치를 할수 있을까? 누가 우리 서민들을 위하는 사람인가를 평가해 보시고 투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치는 원래 안 나타납니다. 세종대왕이나 정조 같은 성군은 몇 명이나 한번 나타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원래 없어요. 그냥 꿈속이나 존재하는 거고 언제나 탈지도 모릅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나은 뽑는 겁니다. 조금 나은 사람 뽑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면 최악의 정치인들이 설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이, 둘다 싫다면서 투표를 포기하면 최악의 정치인들이 설치고 다니고 정말 우리 지역구,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미래가 정말 어두워집니다. 투표하시고요. 저는 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투표율이 60% 왔다 갔다 하니까 40% 이상의 국민들이 투표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포기한 이 투표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공부하면 여러분, 이 투표권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투표권 하나에 수많은 조상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근대국가, 왕정국가에서 우리 백성들, 우리 선조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참고 살아야 됩니다. 왕을 뽑을 수 없잖아요. 그냥 왕정국가에서는 왕이라 세섯됩니다. 세종이나 정조 같은 성군이 태어나시면 그나마 좀 희망이 있는데 살만한데 그냥 폭군이랑 문안군주 태어나면 그냥 지옥 같은 삶입니다. 방법이 없죠. 왕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확률상 성군보다는 문안군주나 폭군이 태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냥 대부분의 백성들 항상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대표자도 뽑을 수 없죠. 양반 관료 집단 또는 귀족들 같은 사람들은 그 지위를 대대로 세습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돌고 도는 거죠. 시험을 치든 안 치든 거기서 돌고 도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신들이 이걸 대변해줄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 호소는 할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어딘가 민원창구에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신문고 유명무실한테. 관청 얘기해봐야 뚜적이 맞죠. 차라리 조선 후기 정조 때는 그런 성군이 태어나면
상응과 격진의 방법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 왕도 있었지만 그거는 정말 소수의 얼마 안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백성들 그냥 지옥 같은 삶을 묵묵히 견뎌야 되는 가슴에 한을 품은 채. 근데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해방이 되었고 대한민국에 들어섰습니다.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 대표를 뽑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군사 독재 정권 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때는 대통령만큼은 우리 손을 뽑지 못했죠. 직선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각 있는 학생들이 그 직선제 내 손으로 대통령 뽑겠다는 그 열망으로 싸웠습니다. 그게 바로 1987년 6월 항쟁이었죠.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돌아가셨고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가 시위 중에 철탄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의 꿈은 오직 하나, 독재를 타도하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는 열망인데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드디어 직선제 결을 이뤄내고 그분들, 그런 분들의 땀과 노력과 희생이 모여서 우리는 지금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이렇게 민주공화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역사를 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에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이 뽑은 대리인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없으니 대리인을 대신 뽑아놓은 겁니다. 근데 왜 주인이 직원을 안 뽑습니까? 왜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대한민국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저 하수인들, 어찌 보면 우리의 대리인들, 저 사람들이 오히려 주인 행사를 하면서 나쁜 정책을 펼치고 저 자신들의 기득권만 옹호해 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투표 꼭 하십시오, 여러분. 뽑을 사람이 없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있죠. 시간이 없다. 아닙니다. 그날 공휴일입니다. 쉽니다. 불가피하게 출근하더라도 투표는 하고 올 수 있게 보장해 줍니다. 그 정도 수고는 하십시오. 나 놀러 가야 된다. 여러분, 놀러 간 것보다 그 놀러 가는 그런 행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투표는 꼭 하고 가십시오. 그렇게라도 시간을 내지 않는 그 잠깐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 자신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고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내가 내 권리 행사하고 욕한 겁니다. 저 사람 뽑았더니 정치 못하네. 이거는 내가 뽑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투표도 하지 않고 왜 욕을 합니까? 내가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나쁜 현실이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다음 달 4월 10일 투표 꼭 하십시오. 어느 정당, 어느 후보라는 소리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왜?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물론 저도 정치적 소신이 있고 뭐 제 지역구에 제가 원하는 국회의원이 있겠지만 그런 말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해서 꼭 투표는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